안녕하세요. 네, 쭈미즈 커플입니다. 저희 지금 결혼식 한 다음 날이에요. 다음 날 결혼했어요. 결혼했습니다. 박수. 아직도 뚜껑만 같아. 나도 마찬가지다. 방금 왔는데 와, 어떻게 돼? 우리가 그렇게 결혼식을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. 결혼식을 잘 끝냈는데요. 우선 우리가 우선 감사해야 될 사람들한테서 감사 인사 좀 올리자. 이렇게 결혼식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우선 저희 부모님들께 박수. 그리고 이 야외 결혼식 하기 위해서 도와준 친구들, 그 친구들 없었으면 저희 아마 이거 못했을 것 같아요. 아니, 난장판 정도가 아니라 사람은 많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야외에서 절대 결혼식 못해. 친구들아 고맙다. 진짜 고마워. 박수. 진짜 먼 곳이었는데 그 먼 곳까지 찾아와 주신 모든 하객 여러분들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아, 진짜 그 결혼식이 진짜 저희가 3개월 정도 준비한 거예요. 처음에는 그냥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한 거였는데 와,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. 뭐냐면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.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어바웃 타임 생각하고 그랬잖아. 어바웃 타임 생각하면서 야외 결혼식 해볼까 이래. 진짜 어바웃 타임 될 뻔했는데 다행이다. 다행인데 그래도 진짜 너무 행복한 느낌처럼 돼서 아 진짜 너무 이렇게 짜여진 것처럼. 그러니까 막 결혼식 끝나면 다들 허무하다고 하잖아. 난 너무 꿈만 같아. 마치 처음 해외여행 나갔다 온 기분? 이 추억은 절대로 우리가 평생 동안 안 잊어먹을 것 같아. 만족스러워. 좋아. 사람들이 자유롭게 우리를 보러 돌아다니는 거? 해가 찌는데도 도망 안 가고 우리 보려고 우리 주변을 뺑 둘러쌌잖아. 맞아. 일반 예식장이었으면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어. 사진에 방해되니까. 다 뺑 둘러쌌는데도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았어. 하객분들이 와 하면서 오고, 그리고 하객분들조차도 기분 좋아하는 게 보여서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다들 웃어주고, 그리고 너무나도 즐겁게 해주는 그 모습이 난 너무 좋았어.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웃어주고 행복해하니까 나는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. 아, 이렇게도 결혼식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. 네. 우는데도 재밌었어. 오빠 울었잖아, 울보잖아. 아니야, 야, 솔직히 그때 내가 울지 않으면 쭈미가 울 것 같아서 내가 운 거야. 에이, 거짓말하지 마. 제가 울려고 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아, 내 친구들을 보면 되겠다 하고 하객 쪽을 돌아봤어. 다 울고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, 큰일 났다. 난 지금 막 그렁그렁 하는데 애들 보는 순간 막 더 눈물이 터지는 거야. 산을 보면서 산, 하늘, 햇빛 이러고 있었어. 오빠도 우는 거 같은 거야. 근데 차마 오빠를 못 보겠는 거야. 그럼 오빠 보면 나도 빵 울 거 같아서 다 안 보고 있다가 이제 오빠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는 거야. 나도 그냥 울까 하고 딱 오빠를 봤는데 오빠 표정이 이젠 이 웃음을 참아야 되는 거야. 나 오빠 표정이 계속 생각나. 이렇게 울고 있는 게 계속 생각나서 소문 다 났어. 큰일 났어. 나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울보라고. 울보 소리 듣겠다. 아유. 아니, 나는 그 전부터 아예 식당 들어가기 전부터 눈물이 자꾸 날 거야. 이런 신랑 처음이야.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준미가 울면 큰일 나는 거야.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우는 표정이 웃겨?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울어버리자. 그래서 울었지. 그때 한번 그렇게 한번 확 울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눈물이 안 나더라고. 화장실을 갔다 온 기분? 마음이 좀 많이 진정되더라고. 그래서 난 더 그 후반에 더 집중을 잘했던 것 같아. 나 신랑이 우는 결혼식 처음 봐요. 아휴, 나도 내가 그렇게 울 줄 예상은 했다. 예상했다. 오빠, 내가 얘기했잖아. 눈물의 결혼식이 될 거라고. 오빠의 눈물. 근데 오빠가 우는 바람에 하객들이 다 웃었어. 진짜 이 야외 결혼식이란 게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하는 면에서도 정말 좋은 것 같고,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.
성으로 선물 준비를 했는데 우리 리허설도 못하고 들어갔어. 우리 그걸 리허설도 못했고 깜빡하고 못 가져 나온 거예요 그 종이를. 맞아. 그래가지고 갖다 달라고 그 상황을 갖다 달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야 선서 이렇게 가지고 했다니까요. 선언문을 저희가 써왔는데요 저희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가지고 나왔어요. 아유 참 네, 성원 선언문이 아니라 따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성원 선서 선서 진짜 너무 복잡해가지고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.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서 아 네, 저번에 막 우리 얘기했었잖아 그거 못했어 결국에. 그 나무도 직접 사고 목공소 가서 나무도 직접 사고 천도 직접 사고 그거 주워온 거 같은데 주워온 게 아니고 다 산 거예요? 진짜 샀어요. 근데 샀는데 가격도 되게 저렴하게 그 근처에 있는 목공소 가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르고 이렇게 가져온 거니까 자연과 좀 잘 어울리는 거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나 너무 좋았던 거 같아. 진짜 우리 완전 다 셀프잖아. 진짜 셀프지. 진짜 다 셀프였잖아. 그 셀프를 한 게 후회는 안 돼. 근데 다시는 못 할 것 같아. 그리고 남들한테 추천해 주지도 못할 것 같아. 맞아. 야외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일반 결혼식장에 아무튼 한 1.5배? 1.5배에서 한 2배까지 되지 않을까? 그냥 예상? 왜냐면 일단 야외로 나가면 다 출장. 웬만하면 다 출장처럼 해야 되고 사람들도 출장처럼 와야 되고 또 뭐 음식이든 음향 시스템이든 뭐건 그런 게 다 준비 있는 곳이었으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간 데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허허벌판에 만든 거잖아.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전부 다 다 빌려야 된다는 거잖아.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알아보고 꽃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찾아보고 직접 하니까 그나마 가격이 그나마? 또 저렴하게 된 것이고 또한 야외 결혼식이 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진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그것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돈이 많으면 가능하지. 근데 야외 결혼식이 어찌됐든 그런 행사 같은 거를 그런 것도 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면 음악조차도 만약에 잘 틀지 못한다 그러면 맥이 완전 끊기는 거지. 맞아. 저희는 음향, 사회, 전체적인 진행. 진행. 그러니까 진행이 사회지. 진행. 전체적인 진행. 스텝. 스텝 같은 관리하는 사람. 관리해주고 딱딱 들어맞은 거지. 들어맞은 거 같아. 딱딱 들어맞은 거지.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은 절대 못했던 거고 뭔가 그렇게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진짜 하기 힘든 게 결혼식인 거 같아. 되게 빚진 거야. 다 빚진 거야. 진짜 우리는. 빚진 거야. 그래 끝까지 잘해야 돼. 잘 살아야 돼. 우리는 진짜. 잘 살아야지. 진짜 우리 앞으로도 이 결혼식의 그 느낌을 잊지 말고 앞으로 잘 살자. 이제 쭈미지 해가 나왔을 때 그 기분을 잊지 말자. 그래. 아무튼 저희 결혼식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결혼식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이제 예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결혼식은 전부 다 진짜 셀프로 진행되었는데 저희 결혼식에 준비하는 영상들은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보나가 우리 거 뭐지? 야외 결혼식 생각했다 우리 거 보고 안 해 이러는 거 아니야? 아 너무 힘들다. 진짜 안 할 수도 있어. 진짜 이거 야외웨딩 10명이 야외웨딩을 꿈꾼다면 한 9명이 포기할 것 같아 우리 영상 보면. 아닌가? 글쎄 모르지. 왜냐면 내 친구들은 거의 다 포기했거든. 저희 진짜 열심히 살 테니까 진짜 재밌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힘내자. 힘내자 우리. 우리 결혼 잘했으니까 열심히 살자 예쁘게 살자. 저희는 쭈미지 커플이었습니다. 쭈미지였습니다. 앞으로 더 예쁜 영상 올릴게요. 안녕. 안녕. Bye-bye!